Welcome back to English Grammar for Korean. 우리 중국 영문법 21강이니까 거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죠? 24강이 마지막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일치입니다. 일치는 무엇과 무엇이 마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일치는 영문법에서 수의 일치, 단수인지 복수인지, 예를 들어 단수 같으면 I am 써야 되죠. 복수 같으면 뭐예요? We are를 써야 되죠. 이렇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비동사도 달라지고 동사도 달라지죠. 동사도 이제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여서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수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시간 같은 거,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얘기할 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누가 얘기하고 있는 데는 과거도 얘기할 수 있고 미래도 얘기할 수 있고 현재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제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난 일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얘기하면서 오늘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두 문장을 합해서 관계대명사 이런 걸로 문장을 합해서 놨을 때 주절하고 종속절, 주절하고 종속절 사이에 그런 어떤 시제 타이밍을 일치시키는 그런 문제가 영어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일치 문제입니다. 우선은 뭐가? 수,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과거 완료냐 하는 것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치, 수 일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시제 텐스의 일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의 일치할 때는 우선 상관접속사에서 수의를 일치한다는 상관접속사는 뭡니까? 우리가 접속사를 나눌 때 상관접속사는 뭐였어? A하고 B가 쌍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A와 B의 사이 관계를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A, B 모두 할 때는 both A and B 그랬죠. both A and B. 단순 접속사는 A and B 하면 단순 접속사죠. A or B 이렇게 하면 단순 접속사인데 both A, B 모두다 이런 식으로 not A but B, A가 아니고 B, A가 아니고 B 또는 A나 B 중에 하나 either A or B, A, B 모두 다 아닌 거 Neither A nor B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할 때는 A에다 수를 맞춰야 되는지 B다 수를 맞춰야 되는지 A, B 다에다 맞춰야 되는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은 A, B가 있을 때 대부분은 B에다 맞춥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은 뭐 얘기할 때 나중에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나와 너는 어떻다. 나 또는 너는 그러면은 나보다 너가 일반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A, B가 됐을 때는 대개는 B인데 이제 A를 쓰는 경우가 있거나 A, B 다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몇 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either A or B either A or B A 또는 둘 중에 하나였죠. A나 B 둘 중에 하나 또는 neither A nor B A, B 모두 다 아닌 거죠. A, B 둘 다 아닌 거 A, B 모두 다 아닌 거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오늘 also는 옵션 너도 괜찮고 안 너도 괜찮고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할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B를 강조해서 B에 일치시킨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인 예문을 보면 더 분명해지죠. Either you or he, 너 또는 그가 is right, 옳다. 너 아니면 그가 옳다 그러면 뭐예요? Either you are right인지 either he is right인지 이건 A이고 이건 B죠. 이럴 경우에는 뭐에다가
B에다 맞추라 이 말이에요. B에다 일치시키라. Either you or he is right. 만약에 바뀌어서 Either he or you라고 그러면 Either he or you are right가 되겠죠. 분명하죠? 예. 그 다음에 not only he, 그뿐만 아니라 but also you, 너도 are responsible for it. 책임이 있다. 그거에 책임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너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너를 강조해서 you are responsible for it 합니다. 만약에 not only you, but also he라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he가 be가 되니까 he is responsible 되겠죠. 알겠죠? 아, 일치한다, 일치, 수를 일치시킨다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분명히 아셨죠. 그런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체적으로 B에다가 일치시키는데 A에다 일치시키는 그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exceptional case. 예를 들어서 A as well as B.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해봐도 A에다 일치시켜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A를 늦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B가 중요해요? A가 중요해요? A가 더 중요하죠. A뿐만 아니라 B뿐만 아니라 A도. 그러면 B에다 하지 말고 딴 때는 B에다 했지만 여기서는 뭐에다가? A에다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My teacher. 이건 수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As well as my classmate. 내 그부들. 학급 친구들이죠? 복수죠? Know the answer. 학급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 정답을 알고 있다. 당연히 뭐 선생님이 먼저 알고 있겠죠. 학급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에 맞춘다? A. 그래서 3인칭 단수니까 knows라고 하죠. knows. 이걸 만약에 뭐 바꾸면 classmate하고 바꾸면 my classmate as well as my teacher 어? 내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반 애들도 전부 다 뭘 이걸 알고 있다 하면 그때는 knows가 아니라 know가 되겠죠. 왜? classmate가 복수니까 여기에 단수 3인칭 단수에 붙이는 s가 필요 없어집니다. 분명하죠? 네. 그 다음에 both a and b A, B 모두 다라고 그랬는데 모두 다인데 어떻게 A도 맞출 수도 없고 B도 맞출 수 없고 복잡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A, B를 합쳐서 복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oth water and air 물과 공기는 모두 둘 다 그 말이죠. 둘 모두 are important resources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both water and air is 오면 water를 받는 거야, air를 받는 거야. 둘 다 못 받죠? 그러니까 both A and B 하면 A, B를 복수로 취급해서 복수, are, 복수, are. 이 동사의 복수가 되는 거예요. 받는다. 자, 정리하면은 이렇게 상관접속사일 때는 대개 A, B, A, B, A, B의 두 관계를 얘기하죠. 그럴 때는 대개는 어디에다? B에다가 시제를 일치시킨다 이거예요. B에다가.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A, as well as B 할 때는 A에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oth A and B 할 때는 복수로 해야 된다. Clear? 분명하죠?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 일치해서 이런 때는 단수만 쓰시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복수만 쓰시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단수나 복수를 쓰시오. 대개는 단수만 쓰시오, 복수만 쓰시오 하는 경우를 갖다가 따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우선 단수만 쓰는 경우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뭐 단위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1시간, 5분, 거리 2km, 2km, 3km, 3cm, 가격 500원, 6달러, 요즘 뭐 4달러 햄버거가 많죠? 4달러, 그 다음에 무게 5kg, 300g 이렇게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는 앞에 수가 붙겠죠?
$5 이렇게 수하고 단위가 같이 올 때는 그냥 하나로 단수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단수로. 예를 들어서 two minutes는 뭐예요? 사실은 minutes니까 s가 붙었으니까 복수죠. 복수지만은 이런 단위로 쓸 때는 뭘로? 단수로 생각을 하이 말이에요. 2분은 그럼 2분은 그냥 단수는 하나의 개체로 생각을 하니까요. 2분은 It's a long time to me. 나한테는 긴 시간이다. 보통 여러분이 어떤 2분이 긴 시간인가요? 대개는 짧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일까요? 예를 들어서 숨을 딱 하니 멈추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가는가 보자 하고 딱 하니 자 시작하고 숨을 딱 하니 멈추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대개 보통 사람은 얼마? 한 30초 같으면 휘 좀 오래 가는 사람은 한 1분 있으면 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분까지도 갑니다. 잠수부들은 뭐 3분, 4분도 가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때? 그 2분이 숨 멈추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다 할 때 그때는 two minutes is a long time to me 이런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명사가 이제 every, each 같은 것의 수식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every student, each student 그때는 그 뒤에 명사가 단수로입니다. 단수로 오니까 뭐 당연히 뭘로 단수로 받게 됩니다. every라는 것은 every는 모든이죠. 모든이니까 모든이 뭐예요? 전체 묶어서 한 덩어리니까 그냥 단수고 each는 또 각각이니까 하나하나니까 단수고 그래서 every student likes 단수죠. every student likes him 이렇게 단수에 일치시킨다. 또는 뭐예요? Each student likes me. 각 학생은 나를 좋아한다 할 때도 likes. 단수로 쓰고요. 그런데 또 학문명, 국가명, 질병명, 책 제목 이렇게 새로 어떤 관용적인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을 때는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I'm sorry, but you should remember. 미안하지만 어떻게 이거 잘 기억을 해야죠? You should memorize it. 이걸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안 외지면 노트에다 써가면서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자꾸 반복하시고 또 다음날 또 해보니까 잊어먹었으면 또 하시고 다음날 또 잊어먹었으면 또 하시고 이렇게 몇 번 하면은 알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every student, each student 단수 이거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학문명, 국가명, 질병명, 책 뭐 질병명은 우리는 뭐 많이 하진 않죠. 예를 들어 cold 같은 거, 감기 같은 건 많죠. cold, 감기 같은 거. 책은 뭐 여러 수많은 뭐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책 제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문명은 여러분 공부하는 학문인데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거 이제 학문이라고 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학문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수학 공부하죠. 그러니까 수학을 영어로 mathematics이라고 그러는데 학문을 얘기할 때는 수학 할 때는 mathematics 그럽니다. mathematics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학 politics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복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복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제학 economics 그렇죠? 윤리학 ethics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학 physics 이렇게 어떤 과목 끝에 s가 붙은 그런 학문명의 것은 과목을 그 과목이 아니라 이제 영어 국어 수학은 이제 그 과목이죠. 영어 수학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영어 공부할 때는 뭐예요? 그냥 학교 서브젝트를 스쿨 서브젝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학은 it's an easy study 쉬운 학문이다 이렇게 학문으로 생각할 때는 뭘로 단수로 치워봐라 여러분 is mathematics an easy study? mathematics is an easy study? 여러분한테 수학은 쉬운 학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you must be talented 아주 you must be very smart 매우 똑똑하거나 아주 천재거나 그럴 겁니다.
저는 이제 화학 교육을 공부했는데도, 그리고 그 화학 교수가 됐는데도 수학에 자신이 없었어요. 수학이. Mathematics was not an easy study. 나한테는 수학이 쉬운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Mathematics is an easy study라고 하니까 놀랍죠? 이때는 뭘 써라? 단수를 써라. 잊지 말고 단수를 써라. 그 다음에 복수를 써야 할 때도 있네. 복수를 써야 할 때도. 이건 두 개밖에 없네, 다행히. 이게 이제 a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a number of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수의 그 말입니다. 다수의 상당히 많은 수의 할때 a number of. 예를 들어서 a number of buildings. 복수죠? buildings. a number of buildings were ruined. 상당히 많은 건물이 어땠다? 폐허가 됐다. 폐허가 됐다. 파괴가 됐다. 할 때, a number of buildings were ruined. 이렇게. 뭐예요? 복수로 썼죠? 복수로. a number. 그러니까, a number 보니까, 어니까 단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 number of는 복수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a number of가 아니라, the number of가 있습니다. the number of. The number of old people, 노인의 수는 has increased, 증가했다. 이건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요? 어떤 단위로 나타나는 것은 단수로 쓰라고 그랬죠? 이것도 숫자, 노인의 수, 이것도 하나의 단위죠. 그러니까 the number of people은 이것도 노인의 수, 하나의 노인의 수니까 노인의 수가 10명이건 100명이건 그게 has increased 증가되었다. has increased. have increased가 아니라 has increased. 됐죠? 이거 number가 벌써 뭐예요? the number. 단수죠? 단수. 여기는 number of buildings가 뭐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이거 봐도 이렇게 알지만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number of인데, a number of는 뭐고? 복수고, the number of는 뭐고, 단수고. 그렇게 재미있으니까 이것을 여기다 제시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the 형용사. 이건 우리가 형용사를 가지고, 뭐, 어떠한 사람들, 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good은 뭐예요? 좋단 말이죠. the good. 그럼 좋은 사람들. The bad, 나쁜 사람들, 그렇죠? 좋은 놈, 나쁜 놈, 이러죠? The good, the bad. 예를 들어서 the poor, poor는 뭐예요? 가난한,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빈자, 빈자. 그 다음에 rich는 부자, the rich는 돈 많은 사람들, 부자, 그렇죠? 부자, 이렇게 형용사로 어떤 사람들 이런 표현을 만들면 그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사람들 하니까 복수로 써라 이 말이에요. The young 하면 젊은 사람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The young 단수로 uses 끝에다 s 붙이지 말고 복수니까 그냥 use를 쓰라. The young use email. 젊은이들은 요즘 이메일 쓰죠? While 반면에, the old writes a letter. 노인들은 편지를 쓰지만은 젊은이들은 이메일을 쓴다. 늙은이들은 이런 종이 편지를 쓰지만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전자편지. 이메일이 전자편지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제 한국어화 돼갖고 외래어가 한국어화 됐으니 이메일, 이메일 하지만은 사실은 전자편지입니다. 전자편지. electronic mail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I'm an old man, I'm an old, I am the old. 나도 one of the old. 나도 노인 중에 하나죠? Because I am 75 years old. 내가 지금 금년에 75세인데요. 그럼 나도 노인이죠? But I always use email rather than letter, paper letter. 저는 지금 뭐 편지를 안 써본 지가 지금 뭐, 몇 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제 뭐 노인들도 다뭘 쓰죠? 이메일 쓰지만은
아직도 일본어에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일찍 배워서 70년대부터 배워가지고 쓴 사람이니까 이메일을 쓰지만은 지금 나이 든 분들 70대, 80대 분들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맹, 넷맹, 컴맹 그러죠.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은 뭘쓸수 있어요? 뭐 전달하려면 전화하거나 편지 쓰거나 이렇게 하겠죠? 예.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늙은 사람들, the old, 노인, 이건 청년 또는 뭐 소년도 영이고 청년도 영이겠죠. 자, 이건 뭘? 복수를 쓰는 거. 앞에 경매는 뭘? 단수를 쓰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단수 동사를 쥐어는 주어디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좀 참고로 알아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명사지만 우리가 뭐 했어요? both A and B는 틀림없이 복수로 쓰니까 복수로 쓰니까 복수를 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뭐 both가 없이 그냥 A and B일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bread and butter 하면 뭐예요? 빵과 버터죠? 빵과 버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 복수구나. 그래서 bread and butter are my favorite lunch. 내가 좋아하는 점심이다. 내가 좋아하는 점심이다. 빵과 버터는 내가 좋아하는 점심이다. 그런데 여러분, 점심으로 버터를 먹습니까? 안 먹죠? 그냥 버터를 띄워가지고 뭐 먹듯이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버터는 어떻게? 빵에다 발라 먹죠. 그러니까 뭘, 버터 바른 빵을 버터 앤 브레드라. No, bread and butter라고 합니다. bread. 그러니까 뭐예요? 버터 바른 빵이니까 단수죠? 그래서 bread and butter is my favorite lunch. 그렇죠? 예를 들어, 로미오 앤 줄리엣 하면은, 콩쥐 팥쥐 하면은, 콩쥐 얘기만 할수 있습니까? 팥쥐 같이 묶어서 얘기하죠? 로미오 앤 줄리엣은 줄리엣 얘기만 할수 있습니까? 로맨 줄리엣이 하나죠. 한 쌍이고, 콩쥐 팥쥐가 한 쌍이고, 그럴 때도 뭘로? 단수로 쓰라 임에요. 그 다음에, 매니어 단수 동사. 이런 표시가 있는데, 매니어 차일드. 이건 뭐예요? 매니는 많단 말이죠. 어는 뭐예요? 하나란 말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많다? 하나. 그러면 많으면 뭐고? 복수고. 하나면 뭐예요? 단수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땐 뭐예요, 출발적으로? 뒤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니어 하면 어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니까 뭐예요? 단수죠? 그래서 매니어 차일드. 만약에 매니가 중요하다면 뭐라고 했어요? 매니어 칠드런 그랬겠죠? 그런데 어가 중요하니까 매니어 차일드. 그럼 차일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단수예요. 이건 그냥 이 설명 없어도 매니어 차일드면 여러분이 어디에 맞춰서 뒤에 맞춰서 차일드에서 likes라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어 차일드 likes to play computer games. 많은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한다. 그래, 많은 애들이 컴퓨터를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중에는 좋아하는 애들도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죠. 그 좋아하는 애 각각 하나하나를 생각해서 매니어 차일드 그냥 많은 애들이 컴퓨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애들이 다 컴퓨터를 좋아하면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Many children 하면 되겠죠? Many children like to play computer games.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즘 많은 애들, 여러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많어. 그럼 좋아하는 애들은 하나하나가 각각 좋아하는 거지, 사실은. 모두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매니어 차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애가 다 좋아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럼 many children 하면 되겠죠. 많은 학생이 좋아한다면 many children 그 사실 진술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합명사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명사가 집합명사. 명사는 뭘? 셀수 있는 명사 또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눴죠? A pen, apple. Desk, computer.
이런 건 한 대, 두 대,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물. 물을 어떻게 셉니까? 우유,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못 세죠.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집합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셀 수 있는 것들이 모여서 되어 있는 거. 클래스, 우리 학급. 학급은 뭐가 모일 수도 있어요? 여러 학생이 모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패밀리, 우리 가족. 가족은 어떤 사람은 물론 1인 가족도 있죠. 요즘 1인 가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늙어서 자기 혼자 외롭게 살다가 어떤 아파트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는지도 모르고 몇 개월간 지내서 어떤 사람이 친척이 나중에 와보니까 죽었다 하는 그런 아주 슬픈 방송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1인 가족도 있지만 되게 가족이라고 그러면은 family라는 게 원래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것을 줄여서 첫자를 따가지고 family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family 각각 첫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F는 family, father, A는 and,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U는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예요. 원래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럼 가족은 여러 구성원이 모여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3대가 걸쳐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조선시대에는 예를 들어 고조, 증조나 고조가 살아있으면은 그렇게 3대나 4대, 5대 뭐 이렇게 살아있는 데까지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패밀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크라우드는 뭐예요? 촛불시위원이라고 잔뜩 모여있는 사람들 같이 군중들을 크라우드라고 그러죠. 그건 많은 사람이 모여있습니다. 그런 거 뭐예요? 집합명사죠. 집합명사. 그런데 그걸 갖다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뭐예요? 촛불을 들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촛불 들었다는 그 사람들 전체가 그냥 하나 한 덩어리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y family, 내 가족은 is large. 우리 가족은 크다는 건 뭐예요? 크다는 건 가족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My family is small. 나는 뭐예요? 나하고 뭐고 우리 엄마하고 둘이밖에 안 살아. 그럼 my family is small. 오케이? 자, 단수로 취급하는 거 하나는 이렇게 묶여서 하나처럼 작용하는 거. 하나처럼 작용하는 거. 버터 바른 빵, 콩쥐와 팥쥐 이런 것처럼은요. 그 다음 매니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착각 되게 쉽죠? 맨인가, 어인가, 복수인가, 단수인가, 어다. 그 다음에 집합명사는 그냥 단수로 취급해라. 됐죠?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뭐예요? 이제 외워야 되니까 짜증나는 것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외웠는지 이해를 못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해는 했을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에 외웠는지 머릿속에 기억 장기 저작고 또는 잔기 저장고에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수를 배웠으니까 이제 뭘 단수 아니면 복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그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1번, each of them, 그들 각자는, 그들 각자니까 뭐겠어요?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each는 단수라고 그랬죠? uses their own room. 3인칭 단수, uses their own room. 또, each of, 뭐도 같이 배웠죠? every 배웠죠? every. 그 다음에, ethics. ethics는 뭐예요? 윤리학입니다. ethics. 제가 자꾸 뭐예요 물어보죠? 그럼 그게 뭔지 빨리빨리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ethics. 뭐죠? 윤리학이요. 이렇게. ethics. ethics는 학문이죠. 학문. 윤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윤리는 뭐예요? 과목이죠. 여러분 윤리 배웠죠? 윤리학은 학문입니다. 윤리학. 물리염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물리학 그러면은 학문이고요. 자, 그럼 에틱스는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학문은 어떻게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기억 아직도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Tales 3인칭 단수. 로미오 앤 줄리엣 콩쥐 빠찌 로미오 앤 줄리엣 브레드 앤드 버터 이건 항상 묶여서 다니는 단수 취급을 받는 was written by Shakespeare. Shakespeare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이 셰익스피어 작품이죠. 또 셰익스피어 작품 여러분 뭐 기억나십니까? 저는 햄릿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음울한 맥베스도 있었죠. 맥베스. 햄릿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many a teacher. many는 복수고 오는 단수인데 이게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뒤에 오는 or을 쓰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Praises. You as well as he. 그뿐만 아니라 너도. 그러면 누가 중요해요? 그가 중요해요? 너가 중요해요? 너가 중요하죠? 그러면 you are. 그가 중요하면 he is. You as well as he. 그뿐만 아니라 너도 ar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다. 참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친절한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Neither he nor I. 그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어? It's wrong. I'm wrong. 그러면 뭐예요? He is wrong 해야 되겠어요? I am wrong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A and B가 있을 때 대부분은 뭐다? B에 맞추라고 그랬죠? A에 맞추는 것 both. A as well as B. 그두개 빼놓고는 다 B에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B. 그러면 nor he nor nor Neither he nor I am an I. 맞죠? I am wrong. 그도 나도 둘다 틀리지 않다. 부정이죠? Neither는 틀리지 않다. The number of newborn babies. 신생아, newborn. 새로 태어난 newborn babies. 신생아라고 그러죠? The number of new babies. 이게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차이가 있었죠? a number of는 뭐예요? 상당히 많은 수에 그랬죠? The number of는 그 숫자, the number of newborn baby, 신생아 숫자, 숫자는 뭐예요? 숫자, 수, 뭐 무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단위가 있는 것은 단수로 취급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has dropped rapidly. 그러니까 여기는 the number에 맞춰야 되나, baby에 맞춰야 되나, 명사가 두 개죠? 그런데 이건 뭐 주어가 뭐예요? 넘버죠, 넘버. 단수니까 has에 맞춰라. A number of people. 자, 이건 똑같은 넘버인데 the number, a number 할 때는 a number of는 뭐예요? 상당수의 많은 그 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is poor, is no, are ready to take an action to reduce poverty. Poverty는 뭐예요? 빈곤을 reduce, 줄이기 위해서, 빈곤을 줄이기 위한 행동, an action to reduce poverty. 빈곤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었다. 됐죠?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구에 지금 음식물, 식량을 생산하는 것 전부 다를 갖다가 서로 나눠 먹는다고 그러면 지구 사람의,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굶주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오는 그 엄청난 곡물을 누구한테 주지 말고 소나 돼지한테 주지 말고 그 곡물이 사람 먹는 것보다 소가 먹는 게 맞습니다. 뭘 먹으려고? 고기를 먹으려고요. 그럼 고기 한 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을 갖다가 몇 근을 소가 먹어야 고기 한 근이 나올까요? 두 근? 세 근? 아니죠. 10근, 어쩌면은 20근, 100근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어야 고기 한 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을 하라고 자꾸 강조할 때는, 만약에 그 단백질이 필요하면 그 콩을 먹으면 돼요.
옥수수에도 단백질이 있고, 그런데 옥수수는 적죠? 콩에는 단백질이 많죠? 그러니까 콩을 차라리 그냥 1kg 먹으면 그중에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10kg를 소에다 먹여가지고 고기 1kg를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산술적으로 맞지 않죠?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먹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뚱뚱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자라서 굶주리고,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려요. 70억 중에 3분의 1이 굶주립니다. 어쩌면 3분의 1은 너무나 살쪄서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3분의 1쯤 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은 다이어트 않고, 그 뚱뚱하지 않고, 조금 먹은 사람이죠. 조금 먹고 운동 착실히 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고요. 많이 먹고 운동 적게 한 사람들, 또는 운동은 했지만 많이 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도 않고 많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맨날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헛돈 쓰죠? 다이어트가 쉽습니까? 다이어트 하려면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먹고, 적게 먹고,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때요? 그렇게 뚱뚱하게 안 됐겠죠? 절제해 가면서 그렇게 뚱뚱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A number of people은 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복수다. 아, 우리말과 뜻이 같이 들어 주어진 단어를 빈칸에 뭐예요? 주어진 단어를 빈칸에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맞게 고쳐넣으라고 말이죠. 느리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경계된다. 이건 하나의 속담이죠. 속담. 어떻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냥 빨리 해가지고 후닥닥 한다고 그러죠. 빨리 해가지고 뭐 대충대충 하는 것보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선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연습하는 것이 훌륭한 선수가 되는 길이다. 경기에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슬로우하고 스테디는 한 쌍이죠. 슬로우하고 스테디는 느리지만 꾸준히라는 게한 뭉치. 멋지. 뭐처럼? 콩쥐팥쥐처럼, 로미앤 줄리엣처럼, 그 다음에 버터앤 브레드처럼, 브레드앤 버터처럼. 그럼 뭐겠어요? 단수로 해야죠. 단수. 윈의 단수. 3인칭 단수, wins, s가 붙어야죠.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축구 경기 관람을 좋아한다. Every student in my class. Every나 each는 뭐예요? Every나 each는. Every나 each는 단수를 쓴다고 그랬죠? 그런데 every each 그 생각을 안 틀어도 벌써 여기 뭐가 있어요? student가 단수로 돼 있죠? 이 주어가 뭐예요? My class가 주어가 아니고 student이 주어죠? 그러니까 단수로도 이 시간 여기 뭘로? 단수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뭐 가로가 없네요. 좋아하는 건 뭐예요? Like죠? 그러니까 every student in my class like watching soccer. 아주 좋아하면 뭐겠어요? Love watching soccer 할 거예요. 그런데 뭐 love까지 하겠어요? Like 하면 되겠죠? Like watching soccer. Every. 그런데 every라는 단수니까 loves, likes,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로 해야 되겠죠?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게 현대 자본주의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대, 60년대, 심지어는 80년대, 90년대까지 세계 이데올로기가 뭐고 뭐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나눴죠. 즉 소련하고 중국편하고 미국하고 영국편, 독일편, 이렇게 세계가 이분이 되었고, 끊임없이 핵무기만대라고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낭비를 했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련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원자폭탄 만들더니 그거 안 되니까 이제 수소폭탄까지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소련은 또 뭐라 그래? 아, 미국 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거니까 우리는 핵무장을 해야 된다. 중국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소위 무기 갖추는데 엄청난 경쟁을 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 무기 만드는 사람들,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들 잘 먹고 살려고 정부한테 뒷돈 대주면서 공무원들한테 부패 상납하면서 그냥 이렇게 산업을 키운 겁니다. 미국이라고 뭐 한다고 쓸데없이 소련을 왜 공격하겠어요? 땅을 뺏으려고? 소련은 미국을 왜 공격하겠어요? 그때 큐바에 뭐가 오니까 큐바에 원자 무기가 들어오니까 케네디가 뭐 난리를 치고 해갖고 후르츠초프가 물러갔죠. 그런데 이렇게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경쟁을 하다가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이겼죠? 지금 남아있는 사회주의의 강자는 중국밖에 없어요. 강자는. 이북도 사회주의고 뭐또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몇개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세계가 뭐예요? 자본주의가 됐죠. 자본주의에서는 뭐 아주 좋죠.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이 무엇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누가 왕이고 소비자가 왕이고 그렇죠. 소비자가 왕이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은 잘 살고 그런데 열심히 하면 잘 살고가 일반적이지만은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는 지금 가난한데 나는 게으르고 주위에 있는 부자들이 열심히 사나요? 아니죠. 대개는 열심히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나 부자가 뭐예요? 즉 부모를 잘 만나서 부자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쩌다 즉 부모를 그것도 지금 부모 잘 만나서 부모가 땅을 물려줘서 그러죠. 땅을 물려줘서 산 사람들 또는 이미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들. 예를 삼성, 금성 이런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이 아니래도 웬만한 튼튼한 중소기업만 가지고 있어도 뭐 몇십억, 몇백억, 좀 크면은 몇천억, 이제 삼성 같으면 몇조, 몇십조 이런 그런 걸 물려받으면은 그냥 뭐가 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놀고 먹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어다 주죠. 그러기 때문에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요. 그래서 세계에 억만장자들이 늘어나죠.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 그다음에 심지어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그다음에 러시아의 옛날 사회주의 맹주도 거기에 옛날에 뭐 KGB 한 사람들 있죠. KGB. 미국 같으면 뭐예요? FBI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사회주의 정보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권하고 결탁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자들이 어디에? 우습게도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이제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런 인도 같은 건 지금 자본주의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생 국가들에서 부자들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빌리어네가 됐죠. 빌리어네, 억만장자들이 됐어요. 억만장자들이 돼가지고 심지어는 무엇을 취미로 수집하느냐면은 비행기를 취미로 수집합니다. 웬만한 부자들은 비행기는 취미로 수집 못하죠. 저 같은 사람은 옛날에 취미로 스탬프 우표를 옛날에는 수집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스 동전을 수집하거나 그건 뭐 큰돈이 안 되니까 할수 있는데 좀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 수집하기 시작해. 자동차를 이것저것 사고 또 집도 이집저집 사고 좀 돈이 더 있으면은 좀 돈이 더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다도 이제 요트를 삽니다. 그래서 요트도 하나 샀다가 두개 샀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또 나무가 쓸데없으면은 어디에다가 비행기 한대 사고 두대 사고 그러죠? 참 비행기 뭐로 사가지고 자기 차고에다 비행고에다 그걸 갖다 뭐로 두대세대 놓고 그걸 보면서 좋아할까요? 참 인간의 그 낮은 지적 수준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차라리 그 비행기 한대 사는 몇백만 달러를 어디에다가, 유니세프나, 이런 국제기구나, 또는 각 나라마다 그런 자선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안 되면 점심 주는 자선사업을 자기가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 부질없는 인간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돈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돈더 벌까 생각을 하지? 내가 버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쓸까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죠. 그래서 어쩌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카이스트에다 몇백억을 기부한 할머니가 있죠. 건설업자는. 그 할머니, 뭐라 그래요? 자네 카이스트에 이 700억을 줬던가, 800억을 줬던가, 이 수백억의 재산을 다 기부할 테니까 한국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있도록 네가 길러라. 이렇게. 그런 숭고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늘어나야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하고 발전되고 행복한 사회로 나갈 수 있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으셔서 어떻게 이런 자선 사업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소위 보시를 해야죠. 보시. 배려를 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데 써야 되고요. 자, 이번 자 강의가 거의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뭐 강의 시간이 딴 때보다 길지 않으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가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말하지 안 해도 다 아는데 선생님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찔리는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지금 몇분 동안 얘기한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의일치도 잘 배웠어야 되고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뭐의 일치? 시제의 일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